우리는 2주일 뒤에 이제 압류 폐기 조치, 회수 조치가 내려졌는데 신속하게 하지는 못했죠.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지연이 돼서, 왜냐하면 이게 검사하는데도 상당히. 방글라데시 케냐에서는 22일 날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, 우리는 방글라데시 케냐보다도 더 늦게, 이틀이나 더 늦게 24일 날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지는데.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변명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즉각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사과하십시오. 한 가지, 그런데 사과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지금 미국과 일본과 캐나다 이런 호주 이런 데서는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검사 중에 있거든요. 선진국보다 빨라서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?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. 저희들이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냥 쉽게 될 거 아닙니까? 아니요,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요, 사실 지금 진행 중인데도 신속하게 어저께 저녁에 두 건이 검출되면서 빨리 저희들이 그것을 언론에.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다. 아니, 늦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검출되는 즉시 국민들한테 빨리 알렸다는. 그러니까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죠? 아니, 잘못 없다는 건 아니고요. 저희 지금 식약청과 우리나라 현실에서 늑장 대응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과민한 반응입니까? 그런 의미는 아니죠. 근데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더 빨리 잘할 수 있었죠.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. 14명이나 영아가 사망한 다음 일주일 후에야 조사가 들어간 것은 식약청에서 신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꼭 반성해 주기 바랍니다. 저 보면서 말씀 하나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. 최종 지금까지 사망한 영아 수는 4명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. 11일 이후에 저희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. 회수 조치는 안 했지만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, 분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, 분유는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. 사실은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네, 예,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그런 필요성이 좀 늦어진 겁니다. 예.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늦어졌다. 아니, 그러니까요. 신속하게 하시기 바라고. 네. 지금 과거에 장어류에, 중국산 수입 장어류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, 새우깡의 생쥐머리, 또 중국산 낙김치 문제, 또 기생충 난 김치 뭐 등등 우리가 뒤늦게 늘 뒷북치고, 또 그 자체도 또 늦게 조사하고, 영아들도 먹는 그러한 그 분유나 이런 뭐 유제품에 대해, 유가공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그 성분, 유해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런 거 안 합니까? 성분 조사나 이런 거 안 합니까? 멜라민은 원래 이런 식품의 첨가물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공업용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설마 이 우유에 그런 것을 첨가했으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.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계속 상식만 믿고 검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?